그 여러 가지 한민족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그 네안데르탈인이나 인생 인류의 아프리카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온 부분하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통섭이라고 얘기하는데 컨실리언스라는 거는 이게 모든 것들이 서로서로 다 맞아야지 어긋나면은 그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90년대 한참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더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너 저 한민족이 너 무슨 말로 어떤 뜻으로 쓰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모른다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이렇게 물어보지 말으라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한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우리 민족이요? 우리가 아니고 일본에 있는 그 우리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민족 아니죠. 예. 미국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투표를 주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문제가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 언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구석기 문화는 그 소위 호모 에렉투스 이런 데서 된 걸로 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가졌던 문화는 중석기 문화라고 그러고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게 후기 구석기라고 얘기를 하고 신석기도 역시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나온 그 현생 인류는 사실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 부피의 볼륨은 한 1500cc이고 현생 인류는 대개 한 1400 정도 돼. 머리가 적어요. 지능도 좀 모자랐다 그래. 체격도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강건하고 근육질이고 추위에 잘 이기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유럽의 온대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우리의 선조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선조가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구에 완전히 그냥 이 소위 평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 최고의 적에 되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다 뭐 이런 그 책들이 나오고 지금 시비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현생 인류가 이런 새로운 지능, 후기 구석기 문화를 가졌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고 연구의 핵심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작년에 영국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가 있었어요. 빙하기 예술 현대적 정신의 도래 그래가지고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주 이게 빙하기의 유럽 쪽에서 나온 예술품들이 만든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빙하기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대영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5월 달인가 있었는데 지금 가고 싶어가지고 몸살을 앓다가 결국 못 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셨습니까? 근데 테드 캐벨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2007년도에 후기 구석기 문화에 등장하는 것을 역시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후기 구석기 소위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든 그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그죠? 여기가 새로운 여기에서 아프리카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서 혼혈이 되고 이렇게 뭐 이게 퍼져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옛날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화가 영 형편없어요. 지능도 낮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되게 한 6만 년 전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했는데 몇 년 전에 약 한 4만 5천 년 전에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 문화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고 아직도 이게 해석이 안 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기원하고 관계돼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동북아시아의 신석기 문화가 형성되는 패턴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약 한 15,000년, 15,400년 전에 이주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북부, 중국 이게 저 이 몽골 그 내몽골 지역 저기 뭐 지금 그 우리 문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처에 북부의 신석기 문화가 나오는 게 되게 11,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산 문화가 있다가 등장을 하는 게 한 8,000년 전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황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보다 약 한 1,000년 더 이하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누도 12,000년 전에 하고 대만을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소위 타이완 익스프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동남아시아로 신석기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게 그 약 한 7,000년 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북쪽에서 문화가 신석기 문화가 내려오는 것을 그 이해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보면은 6만 년 전에 나와서 혼혈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여기서 뭔가가 형성이 돼서 15,000년 전 이후에 내려왔을 거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금 여러분 뭐 이런 강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남이 해놓은 걸 이리저리 짜집게 하는데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틀려도 사실 별 할 말이 없는데 자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기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해수면 높이도 생각을 하고 지리학적 특성도 생각을 해요. 해수면 높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가 있어요. 이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슬라이드를 뺐습니다만은 약 한 18,000년 전이 LGM이라는 거 또 영어로 돼서 미안하지만은 Last Glacial Maximum이라고 얘기한다. 마지막 빙하계 최고점이에요. 가장 추운 시대에 지구가 굉장히 추우면 어떻게 되죠? 얼어붙어요. 얼어붙으면은 물이 그 빙하가 돼가지고 산 위에 그 히말라야 산이나 저 추운 지방에 다 그 그린란드나 이런 데 가서 얼어붙어요.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게 되죠. 해수면에 그 높이가 쭉 내려가서 얼마죠? 130m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서해안의 그 일반적인 그 깊이가 그 100m가 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8,000년 전에 서해안은 평평한 그 땅이었다, 육지였다 그런 얘기. 거기에 사람이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죠. 근데 빙하기가 끝나고 이게 수면이 약 백몇십 메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수몰돼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당시에 18,000년, 20,000년 전에 뭐 그 유적이 있더라도 많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더라도 많은 부분이 물 밑에 잠겨 있을 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부분이 증거가 없다고 해서 꼭 모든 게 우리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걸 하나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 사실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6만 년 전에 여기 나올 때는 굉장히 추울 때 나오게 된 거죠. 추우니까 역시 그 당시에도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홍해나 이런 쪽으로 퍼져 나오기도 쉽고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딴 데로 퍼져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추웠지만은 그 중간 단계에는 사실 그 좀 더운 때도 있고 추운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이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 그 이 기상국에서 옛날 18,000년 전에 그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이 좋은 게 없었는데 여기에 그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일본 열도가 여기쯤에 이렇게 여기 있고 이거는 시베리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보기가 어려운데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는
베링해는 그 당시에 그 이 대륙으로 그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게 물이 그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여기가 그 소위 그 초원지대. 초원지대고 그 만모스가 그때 살아가지고 만모스 초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만모스를 잡아가지고 많이 먹고 그랬다고 그래. 저 그 사하에 가보면은 그 만모스 이 다리가 하나가 엄청나게 키만한 그런 그 만모스 다리가 우리 봤지만 그게 거의 전시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모스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걸 땅속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전신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그 살았을 가능성이 많고 유전자를 보면은 이쪽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미대륙으로 이주했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 거의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 언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이 소위 관찰과 분류와 진화, 분석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세계 각지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언어학자들이 그걸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타페 연구소라고 복잡계 연구소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한국 여기 있죠. 일본 있고 이런 것들은 인도 유럽 있는 것하고 모조리 합쳐서 같은 계열의 언어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어는 다르죠. 태국 이쪽 남쪽하고도 다릅니다. 그 정리가 된 걸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는 언어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는 다양성이 제일 많아요. 큰 그룹이 이 세 개 나와 있는데 세 개 말고 지금 뭐 다섯 개가 있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구 다른 그룹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노스트라틱 하나는 덴다익인데 그 보시면은 중국 언어와 시노티베 중국어는 그 시노코케이션 그다음에 딘다익 그룹에 속해 그룹이 중국만 완전히 다른 그 뿌리가 다른 거죠. 한국어는 노스트라틱 언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노스트라틱도 역시 바벨 그 프로젝트에서 나왔는데 네로나스트라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드라비다 언어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 소위 타미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알타이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어는 여기 그 일본어하고 같은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국에서 하고 이 한국어가 계열이 다른 거죠. 뿌리는 인도 유럽 언어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 있어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문화의 언어에 관해서는 최소한도 북쪽으로 유럽을 통해서 북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몇 년 전에 역시 2012년 전이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바벨 그 타워 바벨 프로젝트에서 나온 게 PNAS에 나왔습니다. 미국 그 국내 과학원 해보죠. 여기서 보면은 각 나라의 언어의 그 관련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드라비드 언어의 프로토 드라비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하고 프로토 인도 PIE라는 거는 인도 유러피안 언어고 그다음에 PU는 프로토 우랄리 우랄의 전 단계 언어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거는 25개 아주 그 소위 핵심 단어들을 분석을 했어요. 핵심 단어들이 자꾸 바뀌어요. 가령 엄마 그러면은 마다 그런 식으로 맘 그런 것들이 그건 그 모든 그 인류들이 거의 똑같은 단어를 써요. 조금 다르죠. 그런 것들 25개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유전자 분석하듯이 그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게 이 결과예요. 언어의 단어 25개를 가지고 언어의 차이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나누어졌는지
클라디스틱스라고 그랬죠. 분지학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돌연 변이의 속도나 언어의 변이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시간을 역추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뭐 이런 그 언어학자들이 그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능력도 모자랍니다. 포인트는 약 한 13,000년 전쯤에 우리 언어하고 그다음에 인도 유로피안 언어하고가 나뉜다 하는 그런 얘기. 자, 거의 비슷비슷한 게 잘 맞아 들어가죠. 예? 북쪽으로 오고 인도 유로피안하고 단어. 네, 그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 대해서는 또 그 굉장히 그 많은 그 연구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데이비드 앤손이라는 사람이 그 이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마 무슨 그 상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이 긴 책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인도 유럽의 기원이 중앙아시아 흑해 북부 또는 그 카스피해 근처에서 그 바퀴와 마차를 발명한 기마 민족의 언어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제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고 뭐 그 바퀴라는 언어의 오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찾고 그다음에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퀴가 언제 나오는지 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인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발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오는데 바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게 조사를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인류가 발명의 가장 중요한 게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보다도 바퀴라고 해요. 바퀴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어서 마차를 만들고 마차를 만들어서 말을 끌게 하고 그 위에 사가지고 창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완전히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얘기한 거는 이 인도 유럽어라는 게 정복자의 언어고 정복자가 언어가 생겨나는 게 바퀴를 발명한 이 바퀴를 발명한 데가 여기 흑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유전 학자인 그 데이비드 라이히 교수가 이게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 학자인데 그 이 서부 러시아 지금 그러니까 그 마차를 발명한 지역이 얌나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고인골의 유전자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한 94명의 유전자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여기에서 나온 유전 유골하고 독일 지역에 사는 유전자가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후손이 독일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갔고 그게 약 한 그 한 5,000년 전후쯤이라고 그래. 그때 대량의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갔다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시가 쓴 거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인도 유럽어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에도 약 한 8,000년, 7,000년 전에도 유럽 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주가 있었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베리아에서 그 후기 문화를 후기 구석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저기 그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또는 좀 있다가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문화를 만들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를 전파를 시키고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배계급으로 되고 이렇게 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놀라운 것은 코디드웨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논문에서 나오는 코디드웨어.
이렇게 단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뭐 한 두세 달 빨랐을까 뭐 그런 정도니까 뭐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냥 먼저 읽었을 뿐이죠. 그 논문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얌나야 지역이고 얌나 지역이고 코디드웨어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유럽에서는 캠케라미라기라고 어떤 그 고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포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환북극 문화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 논문 보고 나서는 이게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게 그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 문화가 그 우리 한반도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호모세피엔스가 나와서 혼혈이 되고 여기서 시베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다시 한번 혼혈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혼혈이 되고 나서 그게 또 다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령 그 네오텐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진화가 이 추위에 적응되면서 있다가 빙하기가 이후에 내려오고 그 사이에 여기서는 데니소바인들의 혼혈이 있고 그랬는데 이걸 그 다시 우리 역사와 그 따져보면은 요한 문명을 만든 그것들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인류가 탄생을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한 문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알타이어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중국어와 중국어는 남쪽에서 온 덴코카시안 언어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두 개가 합쳐지면서 황하 문명이 형성이 되고 일본어는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 유럽의 그 바퀴를 발명한 사람들도 여기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무튼 그게 사촌쯤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재승 선생님 와 계신데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감사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